있습니다, 형님. 그럼 신지한테 전화 좀 해볼까? 어, 통화해. 신지가 요즘 예민해요, 아주 콘서트 때문에. 근데 뭐라고? 욕먹을까봐 전화했다. 아니, 전화하라고. 왜 나한테 그래? 어제도 좀 욕먹었어요. 어? 예민해요, 지금 신지가. 그래서 이거 선물 좀 보내줘야 돼. 아, 그러니까 전화해서 위로해줘. 알았어요. 과감하게. 오빠 없어. 아, 지금 잘 시간인가? 11시인데? 어, 여보세요? 어. 아니. 응. 괜찮아? 뭐가? 어? 뭐가? 괜찮아? 뭐가 괜찮아? 좀 기분 좀 풀고. 나 기분 안 나쁜데, 오빠? 그래?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기분이 상해? 그래? 아, 어, 쿨하다, 너. 맞는 소리 해준 건데 뭘. 그래. 그럼 내가 그거 보내줄게. 그거랑 저 고구마랑. 알았어. 어? 아, 오빠, 안 그래도 어.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. 뭐? 그거 있잖아, 우리 색깔 있는 쌀 그때 벼 세웠던 거 있잖아. 어. 엄마가 그 귀한 쌀이라고 막 그러더라고, 그때 방송 보고. 어, 어 그래. 그럼 내가 그거 보내줄게. 어, 그럼 화풀어? 그거 뭔 쌀인지 알지? 어, 주소 보내. 알았어. 어. 얘가 누나다. 정말 한심하다, 한심해.